야, 허일 후 15명 있는 거. 아이들이 지금 활기차네요. 에너지가. 예. 제목, 걱정이 태산이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라디오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. 아우, 감사해요. 근데 솔직히 자주는 못 듣습니다. 괜찮아요. 근데 외근 나갈 일 있으면 라디오 시대에 잘 듣습니다. 이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내 김미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. 괜찮으시겠어요? 이거 익명 처리 안 해드려도 돼요? 근데 또 아내 이름으로 보내주셨어요. 그러니까 불안한데. 자, 제 글이 별로면은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.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. 진짜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진짜라고요. 왠지 뒤끝이 한 23kg 정도 될 것 같은데. 일단 저희는 소개가 됐어요. 그렇죠. 읽기 시작합니다. 네. 저희 아내는 걱정이 많아도 그냥 너무 많습니다. 어느 정도냐면요. 아니, 드라마를 제대로 못 봐요.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인데요. 아니, 그걸 보면서도 어찌나 걱정을 하든지. 아유, 어떡해. 아니, 덕선이가 저렇게 언니한테 맞아가지고. 아니, 나중에 커가지고 막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될지 모르겠어. 아우, 아니, 수학여행을 갔는데 양주병을 저기다 놓고 가면 어떡하나, 쟤들은. 아니, 그럼 저 양주병을 누가 치워야 되는 거야? 아우, 못 살겠다, 진짜. 아우, 뭐야, 박보검 바둑대회에서 지는 거 아니야? 아우, 지금 어떡해. 아우, 그 조망만한 얼굴이 더 조망만해지겠네. 아우, 나 진짜 못 보겠어. 아니, 말 그대로 드라마인데 이게 걱정이 돼서 못 본다는 거예요. 아이, 그래서 개그 프로, 뭐 먹방 프로, 뭐 이런 것만 보는데요. 아, 와중에 또 걱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아이, 그건 바로 아, 음악 프로그램이에요. 아우, 저거 어떡하니. 아이, 뭐가. 아이, 그거 상 받은 건데 걱정할 게 뭐 있어. 아유, 저 꽃가루 누가 치워, 저거. 아유, 저거 저렇게 많이 뿌리면 저걸 어떻게 해. 아우, 저건 젖었어, 저거. 젖은 거는 저거 치워지지도 않아. 어느 세월에 누가 다 치워, 저거. 뿌릴 거면 좀 크게 자르든가. 저걸 또 그냥 또 다 버릴 거 아니야, 저거. 아유, 그냥 뭐 알아서 잘 치우겠지. 아유, 잘 치우긴 뭘 치워. 재활용도 안 하고 그냥 막 버리네, 저거. 저 비닐 아니야, 저거. 같이 버리는 거야. 아유, 참. 그, 어떡해. 에헤이, 참 별게 다 걱정이네. 아이, 그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. 아유, 그냥 청소기로 그냥 쭉쭉 그냥 빨면 되는 거지. 뭘 그걸. 아유, 빨아들이긴 뭘 빨아들여. 저기 많아도 좀 많아야지 빨아들이지. 저거 봐, 저거 봐. 어머, 저 꽃다발 봐. 쟤네 좀 꽃다발 저거 쓰지도 않고 뭘 저기 많이 받아, 저거. 저거도 얼마야? 세상에, 꽃다발을 파묻혀서 얼굴도 안 나오고. 저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 집에 가져가서 꽂아놓겠지. 아이, 뭐 저거까지 걱정이야. 아니, 저거 봐.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지고 난리 났어. 저걸. 아우, 나 못 살아, 정말. 아니, 축하할 거면 차라리 돈으로 주든가. 나중에 밥 한 끼를 사든가. 저거. 어머, 밟겠다. 밟았네. 아우, 저거 어떡하니. 마음으로 축하해줘야지. 저거 낭비야. 아, 심각하죠. 예. 정말 그 차라리 TV를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낫겠다. 뭐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. 와. 아이, 한 번은 그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요. 목욕탕에서 씻고 나와서 아내를 만났는데 이 또 표정이 어둡더라고요. 아우, 난 미치겠네. 아우, 나 계속 생각나. 아우, 안 되겠어. 나 다시 들어가서 얘기 좀 하고 나와야겠어. 아이, 뭘 또. 그 뒤에 상황은 이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. 목욕탕 안에 들어간 아내는 이 한 아주머니의 어깨를 그 톡톡 두드리면서 말을 했대요. 저기요. 아우, 저기. 어? 왜요? 아우, 저기 안 쓸 때는 물을 좀 꺼요. 사장님 물세 많이 나오겠어. 아니,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에요? 아, 왜 갑자기 난리야? 아, 물 쓸만하니까 쓰는 거지. 아우, 죄송해요. 근데 지금도 이거 한참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직 물 좀 꺼요, 이거. 이거 좀 꺼요. 나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래요. 아우, 이게 나 물세가 얼마야. 아니, 본인 집이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. 아니, 이 아줌마. 아니, 이 아줌마가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뭐예요, 지금? 아우, 그냥 내가 걱정돼가지고 그래요. 아우, 물 팡팡 틀고 써가지고 결국에는 지국이 엉망이 되고 지금 이거 막 난리 코로나다 뭐다. 이게 난리가 다 환경오염 때문이거든. 아우,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. 아우, 어떡해. 이거 꺼야. 지금도 꺼요, 좀. 필요하신 분인데. 아, 그렇죠. 예, 필요하신, 옳은 말씀만 하죠. 예, 옳은 필요하신 말씀만 분이에요, 이 시대에. 예. 그러나 이제 이게. 자, 아, 목욕탕에서 그 또 이렇게 싸움이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, 그렇게 갔다 와서 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. 뭐 물을 아껴야 한다는 걱정 그거예요. 아니, 뭐 이 정도 뭐 맞는 얘기고 평범하죠. 그렇죠. 하지만 제 아내는요, 10년 전의 일도 지금까지 걱정을 합니다. 며칠 전이었어요. 햇빛이 쨍쨍한 날 그 이불 빨래를 널다가 표정이 어두워지는 겁니다. 아우, 그건 그때 어떻게 됐나. 아유, 뭔데.
아니, 아우, 당신 그 10년 전에 내가 어린이집 대체교사로 일할 때 기억하지? 아우, 그때 막 그냥 딱 마지막 날 그만두는 나 그냥 탈수기가 고장이 난 거야. 아이고. 턱이 고쳐가지고 그냥 이게 탈수를 하는데,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거지. 아우,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그 이불을, 아우. 아니, 세상에. 뭐, 어떻게 했는데? 아니, 아우, 물이 뚝뚝 흐르는 채로, 아우, 책상 위에 널었어. 에? 뭐야? 그게 다야? 어머나, 그게 다냐니. 아, 그때 날씨가 추워가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영하로 내려갈 때인데 이불이 다 온 건 아닌가. 아우, 혹시 교실 바닥이 물바다가 된 건 아닌가. 막, 아유, 그리고 또 책상에 올려놨는데 책상이 썩은 건 아닌가. 막 걱정이다. 아우, 세상에, 이제 와서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. 아우, 그 옛날 일인데 너무 걱정된다. 아,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지금도 내가 차연을 쓰는데 옆에서 걱정을 그냥 또 한 바가지를 늘어놓고 있어요. 아우, 진짜 당신 제대로 잘 쓰고 있는 거 맞아? 맞아. 아우, 이게 재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냥 막 재미도 없는데 막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었을까 봐 난 걱정이야. 진짜 재밌게. 아니, 맞다니까. 맞아. 아우, 그냥 사람 자체가 노잼이라 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이게 아우, 기본에 재미가 없어. 기본기가. 아우, 자, 어떡하지? 제 글이 별로였다면. 아우, 별로. 별로라고 말해주십시오. 아우,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. 진짜예요. 진짜 괜찮다고.